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은 우리 간호조무사 과정 1회, 지금 실기 모의고사 문제, 바로 7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100번까지 30문제죠. 올해 9월 국가고시는 30문제 나오니까 우린 71번부터 시작되는 바로 실기 부분입니다. 실기는 우리가 실무에서 하는 거랑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요. 병원마다, 기관마다 하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원칙 그대로,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설명으로 해서 우리가 순서를 책대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실무적인 거랑 다르다 할지어도 우리는 이 책대로, 이 순서대로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문제를 뽑아가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73번. 지금 소독과 멸균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무균술 파트는 국시에 너무 잘 나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임상 실무해가지고 기초간호가 단원별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무균술 이 파트에서는 거의 3문제 이상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고 이 병원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병원적으로도 관심도 많고 지금 간호적으로도 여기가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소독과 멸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선 큰 차이를 알고 용어 정리를 하고 다양한 종류들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독과 멸균. 둘다 뭔가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부분인데, 어느 것이 더 확실할까요? 소독과 멸균 중에서 더 멸균적이고 청결한 부분이 멸균입니다. 소독은 우리 아포라는 불사신 같은 균 있죠? 이거는 못 죽여요. 뭐, 바이러스, 병원균, 이런 것들은 다 죽일 수 있지만, 무엇은 못 죽인다? 아포까지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멸균은 확실합니다. 완전히 다 사멸시키는데, 그 불사신 같다는 아포균까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독과 멸균을 비교하면은, 바로 이 멸균이 더 청결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수술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룰 때는 확실히 멸균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멸균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 멸균의 종류는 국가고시 잘 나오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로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멸균 종류 중에서 건열 멸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지문에서 보이다시피 고압증기 멸균. 고압증기 멸균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국가고시에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오가스라고 해서 에틸렌옥사이드 가스, 이것도 멸균입니다. 이거는 냉멸균이라고도 해요. 멸균이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세 가지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건열. 건열은 우선은 오븐에 굽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조한 열. 습기는 없어요. 습한 기운은 쓰지 않고 건조한 열로서만 멸균시켜버립니다. 가장 많이 중요하다는 이 4번이요. 여러분들 뭐예요? 압력도 높고요. 또 습기가 있어요. 수증기, 증기. 그러니까 여기는 습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습기, 고압, 온도도 높겠죠. 이세 가지를 이용하는 게 고압증기 멸균입니다. 한마디로 압력밥솥에 우리 밥을 찌는 느낌 알죠? 푹푹 찌는 느낌. 그 느낌으로 멸균기를 돌려갈 거고요. 건열은 오븐에 굽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둘 중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건열 멸균 120도 20분 땡. 건열은 건조한 열인데 오래 돌려야 돼요. 만약에 120에서 140도 고온이라면 몇 분간 돌려야 된다? 분이 아니라요, 거진 우리 1시간 넘게, 뭐 2시간, 3시간까지도 돌려야 돼요. 그쵸? 한두 시간 정도, 120에서 140. 좀 온도 높게 하면은 뭐 짧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 2시간 정도. 이거는 3, 4시간, 한두 시간 더 길게 가야 돼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건열 멸균. 그런데 고압증기 멸균이요, 보실까요? 고압증기 멸균은 똑같이 온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정확히 몇 도? 120도. 우리 120도로요, 제일 짧아요. 이게 몇 분이에요? 20, 30분. 그러면 솔직히 이 1번에 해당하는 거는 120도에 20분은 건열이 아니라 고압증기 멸균이 됩니다. 짧아요. 여러분, 20분에서 30분 짧으니까 병원에서 어때요?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고압증기 멸균법이에요. 시간이 짧으니까 병원은 바쁜 곳이죠.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라든지 위회한 것도 없기 때문에 고압증기 멸균기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건열은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짧죠? 틀렸습니다. 고압증기 멸균은요, 120도에 20, 30분. 자, 그러면 둘다 멸균이기 때문에 아포 죽일 수 있어요.
모든 병원균뿐만 아니라 아포까지.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틀렸고요. 4번 보면은 모든 병원균과 아포를 죽인다.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멸균법 하나 더. 우리가 이오가스라고 하고 있는 냉멸균은요, 이거는 온도가 낮게 돌리스예요. 왜 냉멸균이라고 하면 전부 다 우리 100도가 넘었는데 이거는 한 38에서 55도 낮은 온도로 돌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8시간 내지 16시간. 그러면 냉멸균으로 돌려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열에 약한 제품들, 고무 제품이라든지 또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100도 이상의 거로 돌려버리면 녹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고무 제품, 플라스틱은 이오가스 이걸로 돌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기 보시면 독성이 없다고 돼 있죠. 틀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앙공급실 같은 데서 이오가스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거 독성이 심해요. 가스 유해성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아포 죽이는 건 맞아요. 이것도 멸균법이라 그랬죠. 근데 독성이 없다가 틀렸습니다. 독성 확실하게 있고요. 우리 유해성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제한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중앙공급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특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셨고 소독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소독 볼까요? 소독은 여러분들 알코올 소독 많이 쓰죠. 이소프로필 알코올 소독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 곰팡이 죽일 수 있어요. 소독. 근데 아포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입니다. 아포는 불사신 못 죽이고요. 그 다음에 자비소독 가볼까요? 자비소독이 국시에 잘 나와요. 일명 우리 젖병 같은 걸로 이걸로 소독하는데 끓은 물에 소독하는 거. 자비소독이 무엇이라고요? 끓여서 소독하는 거. 그러면 50도 안 됩니다. 몇 도 이상? 95도 이상 끓는 물에 10분 이상. 완전한 멸균도 아니에요. 소독이니까 완전한 멸균이 아니죠. 뭐를 못 죽여요? 아포는 못 죽이거든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비소독. 자비소독도 국시에 잘 나오는데 나중에 유리소독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한 번 더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74번 지금 해설할게요. 74번. 74번도 무균술에 나오는 방법으로서 이동 겸자에 대한 사용 방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드레싱 할 때 우리 드레싱 세트를 열었어요. 그럼 이제 소독 솜이라든지 거즈를 우리가 이렇게 덜어든지 담을 수 있을 때 이 겸자를 이용합니다. 겸자를 우리가 폴셉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또 집게 뭐 이런 말도 하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통이 있을 때, 이런 통이 하나 있을 때 여기에 겸자가 꽂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집게 같이 생겼어요. 집게. 가위식도 있고 정말 폴셉처럼 집게처럼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통 안에 여러 개가 꽂혀 있을까요? 하나씩 꽂혀 있을까요? 무조건 하나씩. 여러 개 꽂혀 있으면 여기가 다 오염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장자리 있죠. 이 안쪽에 있는 이 가장자리. 항상 이 가장자리는 오염이다. 가장자리는 오염이에요. 자, 가운데 이렇게 예쁘게 딱 꽂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하나씩, 몇 개씩, 한 개씩만 꽂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개 꽂혀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겸자통 입구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서 꺼낼 때 닿지 않게 한다. 정답 몇 번일까요? 옳은 거니까 1번입니다. 닿으면 안 되고 닿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집게 가위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벌려서 꺼내야 될까요? 양쪽 면을 맞물린다고 하죠. 닫아서 꺼내야 돼요. 닫힌 채로 꺼내야 됩니다. 맞물려서 양쪽 면을 맞물린 채로 꺼내야지 막 벌어서 꺼내다가는 여기 가장자리에 다 닿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독된 부위에 놓는다. 소물려. 그러면 이제 겸자를 집어 가지고 놓을 텐데 자 바닥에 여러분 겸자를 집어서 이게 닿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오염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닿게 놓는 게 아니라 닿지 않게 뚝 떨어뜨릴 거예요. 솜을 찝고 뚝 떨어뜨리고 솜을 찝고 뚝 떨어뜨려야지 끝이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손목보다 위 정말 잘못됐어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위로 든다는 건 손목보다 이렇게 드는 거거든요. 항상 아래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멸균 영역 있죠. 시야에서 안 보이는 곳은 다 오염이고요. 그리고 허리에서 아래는 오염입니다. 이렇게 들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리고 손목보다 어떻게?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용한 겸자를 멸균하죠. 그리고 겸자통 안에 여러 개 안 됩니다. 몇 개씩? 하나씩, 한 개씩.
여러 개 하면은 다 손상돼요. 그 다음에 8시간마다 하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마다 멸균합니다. 8시간은 빠르고요. 24시간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거 제일 어려워하죠?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 어깨입니다. 관절 운동은 여러분 관절이 있는 부위는 다 가능해요. 목, 우리 관절 운동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팔꿈치, 그 다음에 손목, 손가락 관절, 그리고 어깨 또 많죠? 여러분 척추, 허리 숙이고 하는 것도 우리 무릎, 그쵸? 무릎 관절, 발목, 그래서 우리 곳곳에 있는 이 관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시험에도 잘 나와요. 지금은 딱 정해지는 이 운동에 대해서 고르면 되는데 어깨 능동 관절 범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 쪽에는 무엇이 있고 손목에는 무엇이 있고 이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각 부위에 맞춰서. 근데 지금 문제는 어깨예요. 어깨가 여러분들 관절 운동이 정말 잘 돼요. 돌리기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막 우리 굴곡 이런 것도 다 되고 진짜 어깨가 관절 운동이 잘 됩니다. 어깨 쪽 관절이 좀 유연하고 대신에 손상되기가 좀 쉬워요. 어깨. 자, 그러면은 우리 어깨 관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이 좁아지는 걸 뭐라고 하죠? 굴곡. 그래서 굴곡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신전은요, 저는 펴움이라고 하고요, 굴곡은 굽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면 좋냐면 신전을요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우리 원래 해부학적 자세 있죠? 우리가 평소에 취하는 해부학적 자세가 바로 신전입니다. 우리 해부학적 자세가 뭐예요? 정면을 보고 손바닥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다리도 이렇게 앞으로 서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세 가만히 있는 이게 바로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각도를 굽히고 이런 게 바로 굴곡이 될 텐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선생님들께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무엇이 답이에요? 진한 게 현재 모습입니다. 이 점선으로 된 거 있죠? 이 점선으로 된 거는 과거의 모습이에요. 요 화살표도 보면 이렇게 내려간 거. 이 진한 게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진한 그림을 보면서 운동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돼 있네요. 보세요. 이렇게 딱 똑바로 돼 있죠? 옆으로 보시면. 자, 이거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해부학적 자세 그대로니까 신전.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요, 자, 5번 그림 뭐예요? 여기 위에가 진하게 돼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은 신전, 원래 가만히 있으면 신전인데, 자, 한번 이거를 굽혀볼까요? 자, 어떻게 굽히냐면 선생님들께서 이거 어깨 굴곡이 많이 어려워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쉬운데 어깨 굴곡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가 좀 힘들죠? 우리 대한독립 만세 운동 해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할 때 이게 뭐다? 굴곡. 한 번 더. 대한독립 만세, 우리의 굴곡진 역사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굴곡입니다. 이게 신전. 굴곡. 만세 해가지고 올리는 거를 굴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굴곡. 그 다음에, 자, 굴곡. 만세. 그 다음에 신전.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거를 뒤로 과하게 뻗는다. 과하게 신전한다 라고 하면 뭐예요? 과신전. 여기 보시면 이건 점선이고 이렇게 진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들 이걸 뭐라고 한다? 과신전. 자, 어깨는 사실 뭐가 많아요. 딴 거 해볼까요? 여기 지금 사진에는 없지만 선생님들 이렇게 펴서 정중앙이 여기죠. 정중앙에서 이 멀어지는 걸 뭐라고 해요? 외전. 다시 뭐라고요? 외전.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걸 뭐라고 한다? 내전. 정중앙에서 멀어지는 걸 외전, 내전. 근데 이것도 어깨가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수평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수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뭐다? 수평 내전. 또 반대로 이렇게 가면 수평 외전입니다. 한 번 더. 수평 내전, 수평 외전. 이렇게 안쪽으로 정중앙으로 간다, 멀어진다. 이렇게도 외전 내전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도 어깨 있죠? 이것도 여러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360도 돌리지 못하지만 회전이라는 건 여러분 180도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자, 이거를 안쪽으로 회전하냐 바깥쪽으로 회전하냐 차이인데 팔을 펴지 말고 좀 구부려서 합니다.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돌리면은 안쪽으로 회전하죠. 내회전. 다시 뭐라고요? 내회전.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내회전 되셨나요? 내회전.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돌려볼까요? 외회전. 한 번 더. 외회전. 그러면 3번 그림 있죠? 이렇게 돌리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외회전. 이거는 팔꿈치 굽혀서 돌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림이겠지만 여기 어깨 관절을 돌릴 수 있는 회전입니다. 이 종류들 총 다 하면은 우리가 이거 다섯 개뿐만 아니라 어깨는 많죠. 뭐도 있었어요, 아까? 안쪽으로 모아지는 내전, 멀어지는 외전, 그리고 수평 내전, 수평 외전 이렇게 다 하면은 총 우리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까지 많은 우리가 운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어깨가 됩니다. 이렇게 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정답은 1번, 신전. 신전은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기억하라? 해부학적 자세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77번. 이번에는요, 침상에서 목욕을 합니다. 통목욕이 뭐예요? 통목욕이 욕조에서, 터부죠? 터부 욕조에서 하는 목욕이 있는데 이 환자는 침상 위에서, 침대 위에서 목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자예요? 오랫동안 누워있는 무의식 환자. 이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통목욕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침대 위에서 우리가 닦아줘야 됩니다. 그거를 바로 침상 목욕이라고 하고, 침상 목욕의 전체 순서를 사실 암기를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닦는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에게 몸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몸이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닦아야 되냐면, 첫 번째, 얼굴. 얼굴도 이 안에서 세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얼굴 닦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먼저 크게 얼굴 먼저 해보겠습니다. 얼굴. 그 다음에 뭐, 목까지 포함해서 얼굴이라도 해야 되는데, 목. 그 다음에 이제 팔. 팔. 팔을 여러분들 팔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팔이 손도 있고, 뭐, 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 한다? 가슴. 가슴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어디? 복부, 배.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돼요. 다리, 하지. 하지도 여기 발이 있고, 또 뭐 허벅지, 뭐 다리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를 닦는다? 뒤집어요. 뒤집어서 등. 등. 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둔부. 그 다음에 항상 마지막이 뭐라고 하면 되냐면 회음부입니다. 회음부를 제일 마지막에 닦고요. 회음부는 또 따로 닦는 방법 잘 알아야 되죠. 회음부 간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손발톱 정리하시면 됩니다. 발톱 정리.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침상에서 목욕하는 순서. 다시금 해볼까요? 얼굴, 목, 팔, 그 다음에 가슴. 가슴하고 복부, 다리, 하지 쪽, 그 다음에 뒤집어서 등, 둔부, 그 다음에 회음부, 손발톱 정리. 이게 바로 침상 목욕이고요. 얼굴에도 우선은 또 달라요. 얼굴에도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얼굴에는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냐면, 자, 뭐가 먼저냐면은 항상 볼게요. 여기 5번 지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얼굴은 이마, 입, 코, 눈 순서 다 틀렸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세수할 때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눈, 코, 뭔가 눈, 코, 입 같겠지만 아니고요. 눈, 눈이 가장 먼저입니다. 코, 그 다음에 볼, 뺨, 그 다음에 입, 눈, 코, 볼, 입, 그 다음에 이마 갑니다. 이마, 그 다음에 턱, 그 다음에 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목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눈, 코, 볼, 입, 이마, 턱, 귀.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마가 먼저가 아니라 눈이 먼저인데 틀린 거죠. 5번은 틀렸습니다. 할 수 있겠을까요? 눈도 어떻게 닦아야 되냐면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사람의 눈이 있죠. 코가 있고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안쪽에서 눈곱이 안쪽이잖아요. 코 가까운 게 안쪽인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됩니다. 내안각에서 외안각 이렇게 닦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닦다가는 또 양쪽 눈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닦아줘야 됩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 내안각에서 외안각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눈도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또 한번 뭐를 또 정확하게 볼 거냐면 여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이 팔에 좀 집중해 주세요. 팔이 팔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팔 좀 디테일하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팔, 손이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보시면 여러분 우리 여기 뭐가 있냐면 심장이 있죠. 심장. 그러면 정맥이 어디로 흘러요? 말초 끝에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오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인데 이 정맥혈을 따라서 닦아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빨리 심장에 혈액이 다 차죠. 그러면 또 금방 잘 짜지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요. 그러면 혈액순환 좋게 해주려면 손에서 어깨 뭐 팔 쪽으로 어떻게 닦으면 좋아요? 손에서 팔 쪽으로 닦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도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 팔 하나를 닦을 때도 손에서 팔 방향으로 정맥혈의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좋아요. 이 귀안을 도우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팔도 디테일하게 그렇게 되고요. 복부 한번 볼까요? 복부에서도 외워야 될 게 있어요. 복부를 닦을 때 동글동글 닦아주는데 이 동글동글 닦을 때도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배꼽을 중심으로 반시계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변비를 예방하고 변을 잘 나오고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계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시계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대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직장이죠. 자, 여러분들 변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방향.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계방향으로 복부를 이렇게 닦아줘야 변이 잘 나오고 장운동이 원활해집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다리도요. 우리 다리도 해볼 게 있어요. 이것도 팔이랑 똑같습니다. 다리도 선생님들 여기 발이 있죠? 발. 그리고 여기 위에가 허벅지겠죠? 그러면은 허벅지에서 발 쪽으로 닦을까요? 발에서 허벅지로 닦을까요? 계속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으라고 하니까 발에서 허벅지, 이 말초에서 이쪽으로 올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정맥혈, 이 정맥혈의 귀한 방향으로 닦아줘야 역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는 것도 이해되시죠? 복부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도 여기 앞에서 보시면 1번은 틀렸죠? 반시계가 아니라 시계 방향. 자, 하지도요.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발끝에서 허벅지로 닦아야 혈액순환이 원활합니다. 정맥혈의 방향. 팔도 어떻게 하면 돼요? 어깨에서 팔. 자, 손은 이렇게 되는데 팔은 이거고요. 어깨. 어디가 더 말초예요? 여기가 말초고 어깨. 이렇게 닦아야 되니까 또 반대로 팔에서 어깨로 닦으면 됩니다. 방향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회음부. 회음부는 따로도 보셔야 돼요. 회음부는 지금 요도, 항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음부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한 게 어디예요? 요도에는요, 우리 소변이 나오는 길이죠. 이 요도는 선생님들 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항문에는 대변이 있잖아요. 이 지저분한 거에서 요도로 닦으시면 큰일 납니다. 어디서 어디로 닦아야 돼요? 요도에서 항문으로. 항상 깨끗한 거에서 좀 오염된 쪽으로 닦아야 돼요. 아니면은 항문에서 요도로 닦다가는 요도가 다 오염되고 감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은 몇 번일까요? 4번. 할 수 있을까요? 여성의 회음부 간호, 남성의 회음부 간호가 나중에 나올 텐데 더 디테일하게 그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깨끗한 데서 좀 오염된 쪽으로 닦아라. 자, 7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적 무균술. 아,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무균술은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외과적 무균술과 여기 보시면 내과적 무균술. 무균술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딱 이름만 들어도 무엇이 정말 더 청결하고 멸균하고 그럴 것 같아요? 둘 중에서? 맞습니다. 외과적이 아무래도 외과, 우리 침습적 행위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철저합니다. 엄청난 멸균 영역이에요. 그쵸? 이거는 그냥 깨끗 정도. 그래서 이 얘도 다 달라요. 철저하게 외과적 무균술을 해야 되는 경우, 철저하게 내과적을 해야 되는 경우. 이게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암기하기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쵸?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거 외우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자, 수술. 수술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균 들어가면 안 되죠. 외과적 무균술은 우리가 의료진이 환자한테 균이 들어가게끔 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완전히 멸균해야 돼요. 용품들도 그렇고, 그러면 수술 환자도 그렇고, 뭐 우리 멸균 용품들도 완전히 균이 없어야 되겠죠. 그쵸? 용품들. 그리고 찌르는 행위들 있죠. 바늘, 니들, 아니면 칼로, 아니면 천자같이 이렇게 침습적인 거 찔러서 들어가는 것도 균이 우리가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외과적 무균술을 합니다. 또 찌르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처 중에서 완전히 열려있는 개방성 상처 이런데도 우리가 균 들어가면 그 상처 부위가 염증이 생기겠죠. 드레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반드시 무슨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입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들 비뇨기계
다루는 간호가 뭐가 있어요? 비뇨기계 쪽. 우리 요도라든지 요로라든지 이런 쪽에는 균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들 소변에서 균 나오면 요로감염이죠. 그래서 이 비뇨기계 쪽을 다룰 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 간호하는 것 중에 우리 유치도뇨관이라든지 인공도뇨 삽입하는 거 있죠. 이런 거 할 때도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외과적 무균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비뇨기계 다룰 때는 외과적 무균술. 그러면 내과적은요, 소화기계 있죠. 소화기계 쪽 다룰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멸균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무균술? 내과적 무균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계 뭐 있어요? 우리 비위관 꼽는 거 있죠. 비위관 같은 거 삽입하는 거. 이거는 너무 철저하게 할 필요 없어요. 비위관으로 콧줄로 영양 줄 때도 그냥 내과적 무균술. 또 관장하는 거 있죠. 관장하는 것도 오히려 환자의 변이 튀어서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과적 무균술입니다. 저희 의료진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선생님들 바로 격리 환자. 우리 격리 환자 같은 거 있죠. 감염병 환자. 감염병 환자를 다룰 때도 외과적, 내과적, 내과적 무균술입니다. 우리가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역격리도 있어요. 역격리는 근데 격리랑 반대죠. 이거는 환자를 보호하는 거긴 한데 아 이거 무균술에서는 이거를 묶어서 생각합니다. 선생님 근데 역격리는 외과적 무균술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너무 헷갈리겠지만 여러분 이거 함께 묶어서 생각해 주세요. 격리도 역격리도 어디에 들어간다? 내과적 무균술에 들어간다라고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 외과적을 한번 골라볼 텐데 자 한번 예를 쭉 볼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과적 무균술 철저해야 됩니다. 뭐가 있죠? 도뇨관, 우리 유치도뇨관이라든지 인공도뇨, 도뇨관 비뇨기계 쪽이죠. 여기 삽입할 때는 외과적 무균술, 주사약 침습적이죠. 그리고 멸균 물품, 주사 줄 때 수술할 때 반드시 해야 되겠죠. 침습적으로 찌르는 거, 천자, 개방성 상처 드레싱, 그리고 배액관 있죠. 배액관 교환이 뭐냐면 흉관에 여기 꽂혀져 있어요. 천자해가지고 여기 관 교체하는 거 이것도 침습적인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것도 외과적 무균술입니다. 수술복 당연히 수술 관련된 건 전부 다 외과적 무균술입니다. 그러면 내과적이라는 거는 비뇨기계 말고 우리가 소화기계를 외우시면 좋아요. 비위관 꼽는 거 우리 이거 비 해가지고 위까지 꼽는 거 소화기계 다루죠. 관장 대장 쪽 이것도 소화기계 내과적. 그리고 관비운다는 뭐냐면 우리 흉관 교체가 아니라요 그 찌꺼기 나온 여기 배액관 있죠. 배액관 안 배액통을 교체하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한테 튀면 곤란해요. 이거는 내과적 무균술입니다. 튜브 직장 튜브 관장 우리 항문으로 집어넣는 거 우리 소화기계 다룰 때는 전부 다 내과적. 장루 소화기계 내과적. 귀 가볍죠. 피부 내과적. 역격리 또 격리 환자 전부 다 내과적. 이렇게 외우시면은 어느 정도 구별이 되실 거예요. 막 암기하시기 굉장히 어렵지만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관장. 선생님도 이거 소화기계 다루죠? 뭐예요? 내과적 무균술. 그 다음에 역격리, 격리 전부 다 뭐예요? 내과적 무균술. 결장루, 결장, 소화기계, 내과적 무균술. 비위관 꼽는 거, 소화기계, 내과적 무균술. 유치도뇨관 뭐예요? 선생님들 비뇨기계 쪽이죠? 이게 바로 외과적 무균술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쉽게 외워볼 수 있어요.